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슈 점검 내용은 뭔가요? 네, KF21의 이제 중간 점검, 중간 점검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KF21은 비교적 순조롭게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요, 아직도 KF21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몇몇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KF21에 대한 몇몇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KF21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스트가 진행되고 네네네. 테스트 일정이 어떤가요? 네, 관계자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다. 한마디로 온 스케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말씀도 좀 덧붙여 주셨는데요. 현재 KF21은 초도 6호기까지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호기가 지난 7월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서 2호기 역시 11월 10일에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KF21은요. 2호기 비행 성공에 따라서 항공기 두 대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고요. CJ 3호부터 6호기는 지상시험하고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올해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이상 없이 테스트 스케줄이 진행되는 것은요. 한마디로 엔지니어들의 영혼을 갈아넣는 헌신 덕분인 것을 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KF21의 엔진이 국산화다. 네. KF21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제 엔진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엔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G사의 F414 엔진을 이제 라이센스 생산하게 되는데 근데 뭐 요즘 보면은 이 KF21이 엔진마저도 이제 뭐 국산화에 뭐 성큼 다가섰다 뭐 양산될 때쯤 되면 완전 뭐 국산화된 엔진이 장착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직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여쭤봤는데 먼저 KF21 엔진 관련 국산화 노력 및 성과에 대해서 이제 이 제조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KF21 보람의 메인 엔진은요 우리 제조사가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제널 일텍사에서의 F414 엔진을 우리 그 KF21 보람에 맞게 개조해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엔진의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제네럴 일렉트릭과의 기술 협약을 통해 주요 부품의 국산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KF21 엔진의 국산화율은 약 40% 수준이에요. 기존의 T50 고등훈련기에 사용된 엔진의 국산화율이 35%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엔진 국산화가 상당 부분 좀 진척이 된 거죠. 다만 선진국 에서는 이제 수출 통제를 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의 제약이 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산화율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통제 부품들을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는 작업들을 거쳐야 합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높은 수준의 국산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네. 엔진을 이제 자체적으로 독자 개발하기 위해서 네.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제작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항공 엔진 자체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무인기용 엔진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KF21 보람에 탑재된 APU가 있습니다. Auxiliary Power Unit 보조 동력장치인데 이 APU 엔진은 독자 개발을 해서 현재 비행 시험을 진행 중에 있어요. 다만 이들 엔진을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런 메인 엔진과 비교했을 때는 기술적 난이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하려면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국가 전략기술 육성 방안에도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현재 이런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해서 관련된 사업을 구체화해서 제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KF21 테스트가 순조로운데
사실 이제 KF-21의 발목을 잡는 게 인도네시아 문제다. 네네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국방과학기술대전에서 제가 그 KF-21N 취재하면서 카이 관계자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은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인도네시아는 절대 믿어서 안 된다. 뭐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요걸 조금 더 소상히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뭐 좀 찾아보니까 몇몇 방송에서도 뭐 이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긴 했는데 근데 왜 또 이런 얘기가 요즘 더 크게 나오고 있느냐. 최근에 폴란드에서 우리가 방산이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약간 좀,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일단 논란은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미납했던 분담금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분담금 일부가 들어오긴 했어요. 지금 9천억 원이 밀려있는데 분담금이 얼마 들어왔냐? 94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건 정말 의미 없는 돈이다. 10%도 아니고 1% 남짓 입금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사업 진행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예 사업 속행 의지가 없다면요. 이 94억도 안 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2020년부터 약 2년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 예산을 엄청나게 써댔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예외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을 단순히 의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GDP 순위는 16위로 10위인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규모는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우리가 3만 달러를 훌쩍 넘는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채 5천 달러가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인도네시아 사정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제가 들어서 종합해본 결과 내년에는 분명히 인도네시아가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의지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방산 사업 관계는요 좀 특수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방산 수출한 나라 랭킹 2위가 인도네시아예요. 우리가 이런 면을 봤을 때 절대 인도네시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KF-21 초기에 우리나라에서조차 이거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한 나라가 인도네시아 외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상기해봐야 돼요. 또한 우리나라 방산 시장에 도움 준 것도요. 사실 인도네시아의 기여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문제를 감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나름의 그쪽의 사정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지 무조건 여기서 뭐 이런 너네가 이러니까 내쳐 이렇게 국제관계 파트너십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또 하나 최근에 나온 이슈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약간 어불성설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폴란드는 인도네시아와 같이 초기 투자가 없었던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KF-21 개발 완료된 상태에서 뭐 인도네시아를 대신해서 얘네가 분담금을 낸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행여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있던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구매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KF-21을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닌가. 네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과 두 번에 걸쳐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그 계약이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발효가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우리도 사실 방산 수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계약의 발효예요. 여러분 계약 체결과 계약의 발효는 다른 거죠. 저희가 지금 요거를 이제 12월 17일 날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이번 달 안에 이 프랑스하고 인도네시아의 계약이 발효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아직 절충교역 조건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아마 그렇게 쉽게 합의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는요 어떤 면에서 미국보다도 더 절충교역에 인색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무리한 기술 이전 요구를 조금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의 이 계약 발효에 대해서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국가는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동네예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2024년 2월 28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현 대통령은요 라이벌 인물을 국방장관에 앉힌 상태죠. 그래서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재 인도네시아 대통령은요 원래 이제 인도네시아 헌법상 재선까지 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두 번밖에 못 하는데 3선을 하려고 지금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의 국내 정치 사정이 굉장히 혼미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94억의 분담금을 송금했다는 것은요 분명 사업 지속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면요 공군 전력을 구축함에 있어서 현 전력의 우선순위를 두냐 아니면 미래 전력의 우선순위를 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는 현 전력에서는 라파를, 미래 전력에서는 KF-21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죠. 왜 그러냐, 일단 KF-21의 개발이 순조로워도요 인도네시아가 전력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2026년 이후에나 돼요. 그런데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 전투기 중 쓸만한 기체는 F-16CD가 한 33기, 수호-27이 5기, 수호-32 11기입니다. 대부분이 4세대 전투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4.5세대 전투기 확보가 시급합니다. 바로 이게 라팔의 선택 배경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5세대 전투기로 발전 가능한 KF-21을 미래 전력으로 선택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라파를 선택했다고 해서 KF-21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요 다소 억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무기 사는 게 무슨 쇼핑센터에서 뭐 일시불 카드로 확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무기는 어떻게 차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가 저런 거 살 능력이 있어 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알맞은 차관 프로그램에 의해서 얘네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도요 F-35를 사고도 KF-21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자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단순하게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KF-21의 기술 이전, 네. 요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죠. 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밀덕분들이 인도네시아를 깔 때 주로 나오는 레퍼토리입니다. 뭐냐?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는 인도네시아한테 우리 KF-21의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정말 그럴까요? 기술 이전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이전하는 기술이 항공기의 설계 및 제조에 관한 기술이라기보다는 항공기 생산과 관련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몇 대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생산과 관련된 기술 및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걔네가 돈 낸 만큼만 이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에 관한 부분은요, 인도네시아가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인도네시아가 돈 요만큼 내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이거 다 빼가는 이거 업을 우리가 무슨 바본가요?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이런 말씀하시겠죠. 야 그럼 우리 거 이제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그 과정에서 기술을 다 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KF-16 면허 생산한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KF-16을 면허 생산하면서 얻은 기술로 바로 이 KF-16에 준하는 전투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이후에 생산한 T-50은요 록히드 마틴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것도 일부만 핵심 기술 빼고. 그리고 우리가 철치 부심 끝에 사실상 우리 손으로 전투기 만든 것은요 KF-21이 처음이에요. 완전 우리 독자들. 얼마나 세월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KF-16 처음 생산된 게 1994년이니까 무려 27년 만이에요. 우리도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걸어왔던 길을 보고서 우리도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이거에다 억측을 섞어서 이렇게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 인도네시아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말레이시아 얘기하면은 네. 지난번에 FA-50 블록 20 영상에서 네. 말레이시아도 조만간 FA-50 블록 20 도입을 공식화할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 하셨던 거. 네네. 맞아요. 그때 뭐 조만간 발표될 거였는데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사실 말레이시아도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국가마다 무기를 획득해서 발표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우리 입맛에 맞죠. 왜? 화끈하게 그냥 바로바로 발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폴란드 좋아하는 거예요. 폴란드 입맛에 맞고. 반면 중동은 뭐예요? 도입해놓고도 쌩 까는 곳이 많거든, 중동 애들은. 말레이시아 역시 조금 미루는 듯한데 그 이유는요 뭐냐면 지난 11월 말 총선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정권이 갈렸다고. 그래서 총리가 갈려버렸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니까 전투기 선정 발표가 늦어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시험비행, 검수 등등의 절차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결정만 남은 상태예요. 예산 배정까지 끝났어요. 그렇다면 결정은 어디로 될 거냐? 저는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FA50 선택 안 하면 그게 바보 아닐까요? 진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경쟁자가 중국하고 인도예요. 경쟁자가 중국하고 인도거든요. 게임 끝났죠. 그럼 왜 발표가 늦어지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 상황도 있었고, 일단은 밝혀지지 않은 어떤 우리 경쟁 라이벌 국가에서 FA50에 부당 거래가 있었다고 말레이시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큰 건 아니고 딴지 걸기니까 그냥 제끼면 되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 뇌피셜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는 아마도 극적인 효과를 노릴 거예요. 근데 내년 2023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뭐가 있냐면 말레이시아에서 리마 에어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태 지역 최대 에어쇼예요. 아마도 제 생각엔 이 행사 전후에서 공식 발표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리마 에어쇼에 우리 블랙 이글스 팀이 초청됐다라는 소식이 들려면 이건 거의 뭐 99.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블랙 이글스 팀이 이 에어쇼에 초청되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17년에 한번 갔었거든요. 이때 굉장한 호응이 있었는데 우리 블랙 이글스 팀이 가서 화려한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자, 바로 이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딱 불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뭐 게임 끝날 거예요. 전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KF21에 관한 인도네시아 문제는요, 결국 국가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도 생각을 해봐야 해요.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사정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동안 대처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칼자루는 우리가 죽이고 걔네들 돈 낸 만큼 주면 되는 겁니다. 계약 파기를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계약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인도네시아의 책임입니다. KF21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이익인가 아닌가는 인도네시아가 판단할 몫이에요. 그리고 국가 간의 신뢰와 국제시장의 룰을 무너뜨리며 인도네시아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상식적인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듯 인도네시아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자칫 혐오로 발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인도네시아에 대한 영상과 댓글을 보면요,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나친 혐오 분위기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요, 우리 KF21 개발 성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KF21에 관한 인도네시아 문제,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도 조금 해봤습니다. 제 생각으론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